라스트 출연할 때마다 MSG 에피소드 쏟아내며 개그맨 출연자보다 더 웃기고 한 반전의 전유상 입담 배우 이준혁 씨입니다. 라스트 출연한 배우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웃음으로는 탑3에 꼽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스죠. 이준혁 씨가 나오셨는데 오늘 출연 전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지금 네, 아니, 안색에서도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두 번 나왔잖아요. 네. 두 번 다 터졌어. 예. 네. 재미 좀 봤잖아요. 네. 재미 좀 봤는데 하다가도 이렇게 잔디를. 어. 걔 이걸 6개월 한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오줌 넣다. 뭐가 브라질리안? 아 이게 제가 이게 사연이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총알이 없는 그러니까. 팔짱병 같아요. 팔짱병. 오늘은 그 뭐 청심환 먹고 왔거든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네, 네. 이전에는 안 드시고. 아 그전에는 그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비타오백 먹었는데. 아이고, 청심 먹고 났어? 네, 네. 청심환 식전에 먹은 거야 식후에 먹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먹었죠. 아 잘했네. 그거 괜찮아요? 그 식전이에요? 식전에 먹는 게 뭐가 다른가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돼 숨어 토크를 잘하고. 하도 이게 압박이 심해가지고 작가 선생님이랑 통화를 진짜 오래 했어요. 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사귀는 줄 알았어. 너무 많이 통화해가지고. 기대하지 마요 그냥? 예? 기대하지 마? 마요? 기대치를 약간 낮추고 알았어 알았어. 예. 분발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그게 낫지 않나.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터뜨렸으니까. 예. 이범수 씨와 함께 영화 컴백홈에 네네. 출연하신 이준혁 씨. 충청도 사나이 이범수 씨랑 연기 호흡은 어떻게 좀 잘 맞았나요? 워낙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았고 한편으로 좀 두려웠어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사석에서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네.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과묵하신 거예요. 평소랑 다르게 되게 활달하실 줄 알았는데. 뭐 그쪽에서 그렇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혓바늘이 돋으셨나?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시나? 네, 네. 너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현장 가면 완전 바뀌어요. 아, 완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충청도 사투리 영화 바이블이 짝패거든요.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오리지널. 네. 네. 그걸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준혁 씨는 어디야, 지역이? 전 서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학연수 갔다 왔죠. 충청도. 아, 충청도. 네, 네, 네. 네. 가가지고. 제 사람은 좀. 그래, 하나 해주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노려보잖아요. 그러면 뭘 드다봐. 들여다보냐는 거. 굉장원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썼거든요. 네. 어디다 갖다 붙여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뭐 기분 좋았을 때 아우 굉장형. 네. 네. 그리고 막 기분 나쁠 때도 아우 굉장형. 뭐. 그러니까 약간 공통어네요. 네. 프랑스어 중에 울랄라라고 있거든요. 네. 네. 기분 좋을 때 울랄라 막 기분 울랄라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형.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전라도나 경상도 분들을 보면은 아우 사투리 쓴다 어 막 이래. 아. 정작 자기가 쓰는 줄은 몰라. 아, 충청도 분들이 불가. 충청도는 언어가 많이 달라지지 않고 억양만 많이 달라지는 거야. 억양이 많이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충청도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충청도 루틴이야. 이게 루틴이야. 이게 루틴이야. 충청도 말이야. 굉장해요. 오늘 날씨가 덥다를.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더워 이렇게 이게 쓸데없이 발브레이션을 충청도 사람한테는 무조건 세 번 이상 물어보라고 네. 그게 뭐냐면은 공감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호흡 다 가져가시네 충청도가 호흡이 좋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야무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충청도는 내색을 안 하는 거죠 뭐가 아니더라도 예, 네, 괜찮아요. 그래. 그래서 개그맨분들도 재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이제 언어적 세양 선배님. 괜찮아요, 그거 보면은. 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네. 한... 그 공제상 세 번째 때 말해. 아, 아이씨! 괜찮아요! 나중에는 항상 그래서 머리에다 수박 던지고 맞아, 항상 슬랩스틱으로 끝났었어요. 서울팀이랑 충청도팀이랑 야구하는 거 봤거든요. 서울팀 막 아 빅토리 빅토리 막 화이팅 막 그런데 충청도는 잘 엄마 아이고 아이고 야. 아유 예 진짜 맛있어
사실 그 장기 연애라는 콘텐츠가 저희 이제 너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너튜브가 되게 잘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니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진세는 자기 입부터 시작됐다. 뭐 지훈이는 이거 내가 다른 아이디어 주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는 제가 진짜 8년간 장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 디테일들은 누가 다 살렸겠어요. 이런 제 수고스러움을 모르고 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어디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니까 저 어디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오늘 그래. 라디오 스타에서 확실히 집어주고 가야겠다. 아니, 우리는 옛날에는 장기 연애라고 안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장타 연애. 아 장타. 아, 이름 되게 세다. 장타야. 이건데. 알았어요. 진짜 로맨티스트시네요. 그 뭐야 후배였으니까 우리 아니, 와이프가 지금 왜 이렇게 톤이 그래? 왠지 알아? 선배가 너무 눌러놔서 후배가 돼. 그럼 어떻게? 나도 9년 만에 했거든. 진짜 감사요? 야 역시. 야 어떻게 내란 말이야? 나 준혁이 좋아해. 굉장히요. 아유야. 이준혁 씨는 이범수 씨의 그 코미디 연기를 본 적 있어요? 아, 저 팬으로서 다 봤죠. 거의 다 봤어요. 드라마도 거의 다 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역부터 출발해가지고 단역의 짧은 분량을 갖다가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 안에서 이거 뭔가 터트려야 되거든요. 범수 선배님 이 그치. 영화 한 100번 돌려본 것 같아요. 보고서 기승전결, 그 짧은 시간에 어떤 호흡을 내고 어떻게 터뜨리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그럼 저기 저걸 많이 연습을 했으면 저것도 약간 본인 식대로 재현이 가능해요? 아, 그 대사, 예, 네, 뭐 비슷하게 뭐. 아니,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뭐야. 아, 짱좀 빨리 가! 아, 나 이거. 야, 다르다! 이준혁 씨가 말이죠. 코미디 연기로 그 씬스틸하기 위해서 그 비밀 노트가 있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제가 원래는 수첩에다 갖고 다녔는데 지금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서 그걸 다 옮겨 가지고 태변은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이면 포기는 영구적이다. 멋있는 말이 많네요. 아, 요런 거 이거 중요한 게... 말이다. 명언이다. 요건 어디서 태풍 앞에서 돼지도 떠? 태풍 앞에서는 돼지도 떠. 아, 은유적인 거. 이제 말만 살리려고 이런 거. 아, 좋다. 아유. 대사. 좋은 대사들. 맨 처음 아까 그 이씨 뭐 나오던데. 네. 철자가 틀려가지고 저 세자가 아인데 어이로 썼어. 아, 저 이거는 막 급하게 써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아니야. 급해서 그랬다고. 이게 펜이 잘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면 역사 써보면 안다니까. 그러면 장타! 재연을 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 둘이서 얘기해요. 얘기해. 아, 진짜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진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새끼라는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급하셨어요? 급했어! 그래 알았어. 아, 좋아요. 애들이 주로 이제 그 불량 사수에 성공한 적이 많다고. 거의 생존이거든요. 그렇죠. 짧은 맞아. 분량 나가면은 그냥 아니면은 그냥 오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맞아요, 오밑되죠. 네. 그래가지고 육룡이 나르샤 같은 경우도 그게 그 50부작이었거든요. 맞아요. 거의 한 5부 나오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50부까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작가 선생님이 살려줘가지고. 그냥 뭐 제가 이렇게 흥이 날 때 이렇게 딱 하는 무술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 하고 뭐 그걸 다 쓴 거예요. 전체 대사에. 아, 약단일 때도. 예. 그치, 아이도 내겠네. 사실 그 이준혁 씨의 제일 유명한 비인간 연기가 바로 영화 미스터 고에서 고릴라 역할이잖아요. 예, 예. 그 캐릭터 연구도 따로 하신 건가요? 그쵸. 우리나라 고릴라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에노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일본의 동경에. 예. 거기 가가지고 예. 고릴라 를 관찰했죠. 거기는 이제 정글처럼 조금 조금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연구하고 소리 내는 것도 연구하고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 네 발 짐승이고 그다음에 실버백이라고 그래서 이제 등에 이제 은색으로 된 띠가 있고 예 그다음에 왕이 있어요. 왕은 잘 안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런 거 신하들이 와서 뭐 먹을 거 주면은
막 먹고 그러면 춤 한번 추고 걔들이 춤 추더라고 고릴라들이. 아, 왕의 춤을 춰? 네. 막 고릴라 도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고 막 돌아가고 와 신기하다. 벌써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 이런 거 하고 슬픈 슬플 때. 너무 지루해 지루해 지루해. 신호 신호. 신경을 빼 신경을 빼.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 맨날 여기 주저앉아서 빨리 다음 넘어. 지루하면 맨날 이거 하거든. 또 늑대 소년 같은 거 할 때는 송중기. 예, 중기 씨랑 같이 했잖아요. 예, 늑대 보러 가고. 아, 늑대. 늑대를 보러 가서 진짜 어디로 갔어? 동물원으로. 네, 네, 네. 가서 먹이 먹는 방법 같은 거 진짜 고기 잘라가 가지고 먹이 주는 것도 보고.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죠. 찍는 그 저기 그 고릴라 흉내는 사적으로 요청한 사람들은 없죠. 예, 네,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 새끼라고 하시려다가 아니 이런 고릴라 연기가 부작용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미스터 고란 영화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지려다가 실패하고 감독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저는 고릴라였거든요. 아, 계속 고릴라. 고릴라. 2년 쉬고 또 오디션을 봐서 또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의 한 4년 기어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리그 때문에 계속 이러니까 이게 직립할 때 어지러운 게 있어요. 직립한 게 휘청한 거야. 이렇게 하다가 기립성 제어라고 컵 하면 아유, 야. 재밌어. 재밌어. 도전하고 싶은 동물이 있어요? 뭐 많죠, 많죠. 이게 침팬지를 하고 싶어요. 폭성 탈출에 나오는 그런 거. 아, 침팬지. 네. 더 좀 사랑을 넘어서. 아니, 그래, 전에 제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미스터 고 끝나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예요. 사람으로서. 동물로서는 유명했는데, 동물로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헐리우드 가서 진짜 동물학과. 아니면 잘 안 나가더라도. 한국에서 사람 할까? 와 이거 고민 많이 했어. 네. 그치 나오셔도 멋있을 것 같아. 그치. 이준혁 씨는 연극기가 난 스타십니다. 극단 시절에도 재밌는 캐릭터셨던 거예요? 약간 꺼봉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극단이 홍보 활동이 딱 제한돼 있어요. 포스터 아니면은 기사거든요. 기자가 오면은 거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근데 막 이게 극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은 나가 계시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 온 거예요. 아, 자기가 청소하고 있는데? 네. 영향력이 있었는데. 네. 바바리 코트 입고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지? 대표님 안 계신데 잠깐 기다리시라고 커피 한잔 내놓고 막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표님 지금 기자님 오셨어요. 기자님. 우리 그때 큰 공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야 5분만 버텨 5분만. 내가 빨리 뛰어갈 테니까. 막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막 그 기자분이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막 땀을 범벅이 돼가지고 오셨어요. 아 예, 예. 예, 아니 예 커피 드렸어? 아 네. 넌 잠깐 나가 있어. 네.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네. 신문 보라고.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신문 보라고. 이럴 거야? 보급소에서 온 거야? 아니 바바리 코트 왜 입고 오냐고. 이럴 거야? 근데 기자님도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조선일보에서 왔다니까 기자님도 죄송해요. 요 중간에 요거 하다가 좀 조마조마하지 않았어? 아니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하늘식인데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니까 어쩌겠네. 이준혁 씨가 그 사실 비인간 연기 장인입니다.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비인간 그 연기는 뭐예요? 전에 이제 마임할 때는 호암미술관에서 그 뭐야 로댕 조각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다 벗고 티팬티 입고 이제 그 그리스 조각 로댕의 뭐 생각하는 사람 무슨 칼레의 시민 막 이렇게 유명한 걸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회색으로 이렇게 바디 페인팅을 전부 다 해요. 다 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티팬티 입으니까 그 엉덩이 사이 골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걸 하는데 다 같이 벽에 붙어가지고 다섯 명이 이러고 있어요. 야야야야, 그 페인트 하시는 아이고, 아이고. 앉아가지고
아유, 야. 근데, 아, 이거 방귀 끼면 어떡하나. 앉아서 하시니까. 뭐 되게 비참하고 막 뭔가. 민망해. 어. 민망하고. 아이고. 묘하죠. 네. 아, 느낌 묘하죠. 그랬구나. 하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조각하고. 페인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연극할 때니까 한참 돈 없을 때. 그치. 그리고 또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각 대학 앞에서 이렇게 통신사 그 홍보하는 라임 라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대였을 거예요. 부산대 앞에서 이제 타이즈 입고 막 이렇게 순수 마임 이게 하고 있었거든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대생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반응 괜찮은데? 딱 그랬더니 가까이 오더니 민망해요. 타이즈 입고 민망해요. 이거 왜 여기서 해요? 남자 셋이서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몸이 안된다 말할 수도 없고. 아 돈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장산범이란 그 영화에서 장산범. 아,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장산범 귀신 역할. 근데 그때는 그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세트에서 막 먼지랑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거기서 계속 기면서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코를 푸는데 거의 태백이야, 태백. 석탄이 나와요. 예. 이런 표현들 좋아. 그래. 오페라야! 이런 것처럼. 그 에피소드 두 개 말하기까지 지금 음료수 한 통을 마셨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없어요? 아, 있죠. 있죠. 공연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간 뭐 이렇게 그런 데 갈 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막 마임을 하면요. 할아버지들이 딱 있다가 야, 말 좀 해라. 답답해요. 그래. 아니, 모르고 왔다가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지. 얘기 설명을 하죠. 할아버지 이거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같이 갔던 선배, 그러니까 연출자 선배님이 부산 분이신데 성격이 급해요. 그럼 말을 하셨어요. 진짜 공연하다가 이거는 마임입니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친절하다. 그분도 아니 이제 당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할 때였거든요. 그 선생님이 박사고 내가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박사가 막 혼자서 막 뭘 만들어요. 막 끓이고 막. 근데 막 이렇게 하다가 포켓을 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나갈 때가 아니었거든요.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뭐야. 하면서 나갔어요. 연출이니까. 연출이니까. 여기서 저 아닌데요. 들어가라! 코미디야? 성격이 급하죠. 너무 그리고 한 번은 리허설을 하는데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자, 준혁이 너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너는 이쪽에서 오고 저기 조명 감독님 이거 조명이 어둡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아 지금 좋습니다. 조명 좋습니다. 그랬더니 조명 감독님이 안 만졌는데요? 내가 볼 때는 연출하는 행위를 하신 것 같아. 이제 지금 여러 나온 거죠 에피소드. 아 이거 재밌네. 야, 하드레오스가 역시. 더 사람이 죽을 법은 없어. 대단해. 그럼 나오는 거야. 한 번도 준비한 적 없죠. 터. 나오는 거야 그냥. 네, 이준혁 씨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고요? 한 천 개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사계 알바도 해보고, 뭐 백화점 보안요원, 보안요원도 해보고, 뭐 엑스트라도 해보고, 신문도 돌려보고. 열심히 돈 되는 그러니까. 네, 백화점 보안요원 할 때 이게 물건 훔치는 사람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제가 특수부대 나왔다 그래서 보안요원. 맞아. 네, 그 세일 기간에 막 북적이거든요. 그때 훔치신 분이 막 몸빼바지 같은 거 이렇게 헐렁헐렁한 바지 입고 와요. 이거 부츠 이제 롱 부츠 있잖아요. 없어져. 그 정도로 재빨로? 네, 네. 진짜 마술사다고요? 그 정도로. CCTV에도 안 걸려. 북적여가지고. 아 진짜로? 여기 롱부츠가 들어가요. 야. 어머. 그리고 속옷 같은 거 입고 가버려 그냥. 위에다가 덧입고 가는 거야? 야, 아니 왜냐면 여기 치마. 갈아입는데 들어가서 쓱 갈아입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뭐 단역 같은 거 할 때는 전화가 오거든요. 캐스팅 디렉터가. 어디까지 와라. 근데 보통 뻔뻔할 때 와요. 야, 너 어디 공소운동장으로 가 있어. 왜요? 아, 얘 역할이 있어. 일단 가 있어. 가서 한 4시간, 5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스팸인가? 왜 안 오나? 그때쯤 막 와요, 차가. 내 역할이 뭔지도 몰라. 그냥
주인공을 때리래. 어. 때리는 역이야. 그냥, 네, 그냥 어. 때리는 역이야. 영문도 모르고 그냥 아, 안녕하세요 액션. 야 신문 시켜. 컷 하고 아유 고생했습니다. 그냥 막 차 막 가지고 막 무하게 찍으니까. 네, 그냥 가버려요. 그 때렸던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그때 그 어.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 그 박상원 씨. 박상원 상원형. 아. 아. 그리고 보조 출연 단역할 때는 그 지부장이 있어요. 네, 네. 그 보조 출연. 네, 지부장 되게 무섭거든요. 아이고,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지부장님이 레디 액션 하기 전에 움직여! 먼저 하거든요. 네, 네. 지금도 뭐 이렇게 하다가 움직여! 뭔가 이렇게 내가 몸이 나가. 옛날에 움직여야지. 네,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처음에 엑스트라 나갔다가 엄청 두들겨 맞을 뻔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부장님이 너 연극했다며. 예, 예. 너 연기하지 마. 왜? 어설프게 연기하지 마. 시키는 것만 해. 튀니까. 어, 괜히 카메라 보고 막 왔다 하지 마. 너 그냥 계속 이 거리를 왔다 갔다만 해. 그래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근데 그때 욕먹은 거예요. 자기 이게 돌아봤나?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어. 자기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출발했어, 나는. 어. 네. 리허설 했어요. 어. 네. 레디 액션. 나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촬영하는 이미.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몰라서 그런 거 뭐야? 아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랬어. 넌 막 왔다 갔다만 해. 유진혁 씨가 학창 시절에 네네. 연애 뚝딱이로 유명하셨어요? 네, 짝사랑 많이 했어요. 짝사랑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항상 제가 먼저 내려요. 그 여학생보다. 맨날 버스에서 앞뒤로 계속 만나는데 말도 못 걸겠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천 원짜리 딱 하나 장전해놓고 편지를 썼어요. 그 여학생한테 오늘은 가야겠다. 한 내정거장인가?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멀리 안 가서 다행이다. 딱 내려서 막 가더라고요. 근데 돌담을 딱 지나서 배를 딱 누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막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막 두근반 세근반 막 달려가가지고 편 쪽지 딱 쥐고 딱 왔어요. 막 와가지고 이거 보나 안 보나 보고 아 잘 안 보이더라고 껌껌해가지고 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딱 주머니에 손 넣었는데 천 원짜리 준 거예요. 이런 어쩜 이렇게 지원해 본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 참 지원해 본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 그 여자 입장에선 어떤 이상한 학생이 막 달려가지고 천 원 주고 야, 걸어 왔어. 내정거장 걸었어. 아유, 야. 아니 그러면 아내분이랑 연애할 때도 조금 그렇게 좀 뚝딱거리셨어요? 그런 적 많죠. 연애 처음 시작할 때 알바 때문에 늦어가지고 한 2시간 제가 기다리게 한 적 있거든요. 극장에서. 그때는 뭐 삐삐 있고 막 이렇게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여가지고 갔는데 2시간이면 맞아 죽을 시간이죠. 한참 연애할 때면은. 기다려. 네, 막 화나가 말도 안 하더라고. 미안해. 막 그랬더니 막 뭐라고 2시간 늦었다가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 잡아 돌려가지고 야, 넌 2시간 기다렸지. 난 너 만나려고 29년 기다렸어. 야! 친구야,